자,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디자인고우 개꿀잼 준한티입니다. 이번에는 건대 가는 길을 한번 알아봅시다. 그 서울 학생들이야 어지간하면 다 알겠지만 건대 시험 보는 학생들이 다 서울 사람은 아니거든요.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다 해봐서 압니다. 지하철에서부터 일단 땀 한 바가지 쏟고 시작해야 됩니다. 왜냐? 지방에는 지하철이 없는 동네가 수두룩하거든요. 그래도 일단 터미널에서든 어디 뭐 저기 서울역에서든 지하철 딱 잡아 타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건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 그러면 막 100이면 100 다 알려줍니다. 아무튼 그 무사히 건대역까지 왔으면 주변에 그 캐리어 들고 학원 가방 든 인간들 우르르 몰려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. 아,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았다. 좀 뭐 빨리 와버렸다. 그러면 그냥 뭐 3번 출구 찾아서 바로 나오면 됩니다. 3번 출구. 자. 3번 출구 나오셨으면 네가 서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쭉 걸어봅니다. 평소에 공부하랴 그림 그리랴 운동도 못했을 긴데 요럴 때 또 오랜만에 한번 걸어봅니다. 걷다 보니 눈앞에 건대 병원 대형팻말 딱 보이죠. 이제 다 왔습니다. 거기서 이제 나무 냄새 맡으면서 쭉 가다 보면은 예술디자인대학 건물이 보이죠. 잔디밭에도 아트앤디자인이라고 딱 박아놨는데 요거 못 보고 지나치면 관찰력 제로니까 미술 때려치우시고요. 자, 서울까지 왔으니까 건물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? 이야, 투명 엘리베이터. 와, 디자인과 뭐 미술과가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싹 다 씁니다. 건물을 뭐 다니고 싶은 욕구가 슬슬 올라오죠. 역시 요즘 핫한 건대답네요. 자, 여기까지 온 김에 과실도 한번 봐야죠. 8층 한번 가봅시다. 8층은 커뮤니케이션 전공이고요. 복도에 재학생들이 뭔가 작업한 것들도 있고 보다 보니 아, 전 네모 돼지가 눈에 띄네요. 귀엽네. 그 외에도 뭐 작업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네요. 저거 작업 뭐 별거 없어 보이죠? 저 별거 없어 보여도 저게 다 저 재학생들의 땀과 눈물, 알코올과 레드불 뭐 이런 게 다 모여야 나오는 겁니다. 저게 쉽지 않아요, 저게. 자, 산디과 스튜디오. 어, 이 스튜디오 뭡니까? 이거 개인 작업실. 이야, 이거 등록금 전혀 아까워 보이지 않네요. 바람직합니다. 자, 여기는 5층입니다. 리빙 디자인과가 쓰는 곳이죠. 벽에다가 학생들이 드로잉도 멋지게 해놓고요. 3층은 현대미술 전공입니다. 글자가 몇 개 없어졌네요. 글자 몇 개 없어진 것조차 조형미가 느껴지네요. 능구라고요. 빨리 붙이세요. 다양한 그 작품이 또 걸려있고요. 오, 현대미술학과 스튜디오입니다. 이야, 이거 우리 때는 그냥 작업실이라 불렀는데 스튜디오라 하니 뭔가 또 그럴듯합니다. 발음도 어렵고요. 아씨, 저 뭐고 저거? 과실 중간에 저 진짜 사람인 줄 알았네. 와, 놀라서 침 나왔습니다. 예, 여기는 딱 봐도 의상 디자인이죠. 마네킹. 저게 근데 제 대학 다닐 때 낮에 보면은 멋진데 밤에 보면 참 되게 무섭습니다. 그 술 마시고 야자카로 올라가다가 마네킹만 보이면 그 나도 모르게 걸음이 좀 빨라지더라고요. 참 신기하죠? 아무것도 아닌데. 의상 특성상 저 인체 드로잉을 많이 하나 보네요. 멋있습니다. 자, 디자인대를 구경했으니까 이제 나와서
그 대회 현장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디자인대 앞에 나와보면 지도가 하나 보이죠? 자, 그럼 그 지도를 따라 이동을 해봅시다. 표지판이 군데군데 있으니까 표지판 따라서 계단도 타고 산길도 타고 하다보면은 캐리어 등 손쇠하게 해려오면서 니속 다 탑니다. 그래서 당일날 우왕좌왕 하지 마시라고 특별히 가장 빠른 길로 로드뷰를 준비했습니다. 요거 이제 보시고 오시면은 절대 헤맬 일이 없어요. 가기 전에 요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요 로드뷰 요 한 3번 딱 보고 가면은 3번 7구 나오자마자 정확하게 30초 안에는 좀 그렇고 한 5분 안에 입실 가능합니다. 그럼 수고하세요. 이상 개꿀잼 준한티였습니다.